안녕하세요. 영원한 귀농 귀촌을 꿈꾸고 있는 소단 산딸기입니다. 오늘은 지금 낙엽을 제거하고 있는데, 요즘 날씨가 워낙 따뜻하다가 보니까, 근데다 또 갑자기 추워졌다가 갑자기 또 따뜻했다 이러다 보니까 낙엽이 지금쯤이면 다 떨어져 있어야 돼. 원래 여기 지금 앙상한 나무만 남아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낙엽들이 지금 다 매달려 있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이 상태로 그냥 낙엽이 그냥 너무 빨리 저기 돼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떨어져 있는 낙엽은 일단 지금 제거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봄이 되면 이 낙엽에 쉽게 말하면 살충, 그러니까 충들이 여기서 벌레들이나 이런 것들이 겨울을 나기를 하기 때문에 제거를 해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봄에 살균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이 나무한테도 그 전에 좀이그 원래 그 기존에 있던 그런 병균들이 낙엽에 옮겨져, 이 나무에 옮겨져 가지고 낙엽에, 나무에 많은 그 병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필히 이 낙엽을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요 며칠 동안 날씨가 추웠다 더웠다는 바람에, 지금 나무들이 좀, 어떻게 보면 이 산딸기 나무들이 지금 약간 생태계적으로 좀 혼란을 좀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올 겨울에 잘 버텨내서, 봄에 무럭무럭 이 산딸기들이 낙엽이 나와서 새 잎사귀가 나와서 잘 자라주면 좋겠습니다. 이 낙엽을 다 언제 치워야 될지 참 걱정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꼭 봄에는 이 산딸기 나무 낙엽을 좀 제거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장난 아니네요. 어쨌든 자, 이제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기능 구축 꿈꾸는 소단 산딸기였습니다.